NFC에 대해 알아보자. 음악가 3화에서 스마트폰 전자페이에 올린 MST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죠.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사용하는 원리가 MST 기술이 아니라 NFC라고 불리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인 NFC 기술은 특정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10cm 내의 짧은 거리에서 단말기끼리 데이터를 상호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룬 MST 기술이 자기장을 이용해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왔다면 NFC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 통신 기술이죠.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전자기 유도 방식을 이용한다는 뿌리에서는 같습니다. 일단 무선 통신부터 알아볼까요? 무선, 즉 선이 필요 없는 무선 통신 기술은 전자기파의 발견 덕분에 태어났습니다. 전자기파, 말만 들어도 머리 아파지는데 사실 전자기파는 우리 삶에 빠질 수 없는 친숙한 존재랍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을 말합니다. 전기장은 전하에 의해 주위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자기장은 전류나 자석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맥스웰이 1873년 전기와 자기의 상관성을 밝혀낸 4개의 방정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전기장을 생성하고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자기장을 생성하는데요. 즉,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과연 뗄 수 없는 관계 맞죠?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의 속도는 진공에서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렇게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 공식에 따라 빛의 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일정 주파수에 맞는 파장은 하나로 결정되겠죠? 그리고 그 특정 대역 주파수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쓰임이 달라지는데요. 그중 NFC는 13.56MHz를 사용합니다.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 덕분에 무선통신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NFC도 이 중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NFC를 살펴봅시다. NFC의 작동 모드에는 능동통신 모드와 수동통신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통신 모드에서는 태그 기기가 리더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먼저 리더에서 발생된 주파수가 태그의 안테나로 수신됩니다. 전자기장이 태그에 닿으면 태그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로 전송합니다. 리더는 안테나에서 그 전파를 수신하고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 교통카드를 찍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능동통신 모드에서는 NFC 칩이 있는 두 개의 기기 모두 전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유저 간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P2P가 능동통신 모드를 이용합니다. NFC는 보안과 가격 측면에서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와 같이 페어링 절차가 필요 없이 단 0.1초 짧은 시간 안에 인식이 가능하죠. NFC를 이용한 기술에는 교통카드, 출입카드, 태그 기반 정보 제공 등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NFC 리더기가 있을 시에 가능한 NFC를 이용한 스마트폰 결제 페이 시스템도 있습니다. NFC 이제 좀 아시겠나요? 전자기파와 주파수가 핵심이었던 거 기억해주세요.